갤럭시 폴드 연말 또 유명한 거 같아. 부수장가 내가 아 맞아 맞아. 커피에 나오고 커피다 또 산신욕 그래 나 여기에 감도 몇 개 있어. 안녕하세요. 말만고 30%에서 단트공트림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인천 국제공항 라운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여기까지 왜 왔냐? 바로 말만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해왔던 짝퉁 전자제품, 짝퉁 스마트폰 과연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사가는지 혹은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국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중국으로 쭉 넘어가서 실제 짝퉁 전자제품의 실태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방구 실험실 오리지널 컨텐츠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는 이번 영상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하시죠. 고고고! 자, 드디어 선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길끝에서 길끝까지 거의 전자상가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화창배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정말 짝퉁 스마트폰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랑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럼 짝퉁 왕국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짝퉁폰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직접 매장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매장은 우리나라 테크노마트와 약간 비슷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물론 무전기, 이어폰, 컴퓨터, 노트북에 이어 조명까지 건물 내에 없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실제 짝퉁폰을 판매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매장을 뒤져봤지만은 결국엔 짝퉁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현지에서 짝퉁폰 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업자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짝퉁폰 매장을 찾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쯤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짝퉁폰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였는데요. 짝퉁폰을 판다고 해서 들어간 매장은 핸드폰 액세서리 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짝퉁폰을 찾으니까 숨어있던 짝퉁폰이 나왔습니다. 일단 갤럭시 S10 플러스부터 보여줬는데요. 가격은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약 34만원, 그리고 제스처 기능이 없는 제품은 약 2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아이폰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역시나 박스 뒤에서 아이폰을 보여줬습니다. 아이폰 XS 가격을 물어보니 약 25만원 정도 했는데요. 갤럭시 폴드 혹은 갤럭시 노트 10은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와있는 짝퉁폰만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현지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상당히 짝퉁 스마트폰은 예전과 다르게 찾는 것도 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짝퉁 스마트폰의 실태를 한번 중국까지 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는 그냥 가면 무조건 짝퉁 스마트폰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짝퉁 스마트폰을 찾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찾은 곳 역시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짝퉁 스마트폰 그냥 보기에는 얼핏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퀄리티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보 한 통만으로 한국에서 중국까지 온 말방구 실험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아직 구독과 알람 버튼 꾹꾹 눌러주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알람과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드레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말방구 실험실.